이번 코디 스타일은 한여름 해도 긴팔 그리고 긴 바지 이런 계절감이 조금 동떨어지지만 본인의 스타일을 좀 유지시키고 싶으신 남성분들을 위해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리 덥다 할지라도 반팔과 반바지를 안 입는 남성분들이 좀 있으세요. 저 역시 긴팔과 긴바지를 좀 활용한 코디를 많이 입고 다니는데요. 지금 보시면 린넨 소재의 브이넥 가디건과 약간 시스루 타입이 그렇다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적당한 시스루 타입의 브이넥 린넨 가디건과 그리고 늦봄부터 초여름 그리고 초가을까지 입을 수 있는 투턱 디테일의 벨트 슬랙스를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랙과 라이트 베이지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활용해서 코디를 해봤는데요. 조금은 단조로울 수 있지만 정적이면서도 미니멀한 무드가 듬뿍 느껴지는 스타일이라 여름에도 조금 튀는 색감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추천을 해드리는 코디입니다. 그리고 슈즈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색상에 미니멀한 스니커즈를 매치를 해봤어요. 이런 느낌의 룩 스타일은 30, 40대 남성분들보다는 20대 초중반 그리고 20대 후반 남성분들이 한창 이제 연애하고 데이트로 그런 데이트 코디 할 때 한번 입어보시면은 좋을 스타일이 아닐까 싶어요. 시스루라고 하셨는데 비침이 많이 심한가요? 비침이 그렇게 많이 심한 타입은 아니고요. 지금 보통 가디건이 이제 안에 이너웨어를 입고 아우터로 입게 되는데 비침이 그렇게 심한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너웨어 없이 이렇게 가디건 하나만 단독으로 입어봤습니다. 요즘에는 이너웨어 없이 이렇게 가디건을 단품으로 입는 스타일을 많이들 착용하시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무드를 연출을 하셨어요. 슬랙스는 봄 가을용이라고 하셨는데 두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완전한 봄 가을용은 아니고요. 늦봄부터 초여름 그리고 초가을 정도 그런 슬랙스 자체가 딱 어느 한 계절에만 맞춰서 나오는 그런 원단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한여름용 슬랙스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감안을 하시면서 상하이 밸런스를 맞춰서 코디를 하시면 여름부터 그리고 다가오는 가을까지 충분히 착용하시기 좋은 그런 쾌적한 슬랙스 소재입니다. 자, 그럼 다음 코디를 한번 준비해서 소개해드릴게요.